여전히 베이직입니다. 베이직의 BMI 나이버 소스 파일 메인 JS 계속도 진행하겠습니다. 그 메인 파일인데 지금 이 파일 내용을 보면은 코드를 보면은 다 하드 코드가 되어 있잖아요. 뭐 헤이트니 웨이트니 해서 이 모듈들의 범용성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죠? 이런 것들 또 중복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중복되지 않게 같은 걸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일종의 컴포넌트들로 다시 재구성하는 거죠. 하드 코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뷰 같은 거 제거하고 요거는 냅둬내려나요? 스테이트 BMI 냅두고 오케이. 일단 요것도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나중에 다시 넣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그리고 하드코딩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값들 들어가 있는 것들도 다 바꿔주는 거죠. 그죠? 스테이트 웨이트 스테이트 웨이트라고 하지 말고 이걸 뭐라고 할까요? 밸류라고 할까요? 밸류 밸류로 바꿔주고 이 웨이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드코딩 하지 않고 라벨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 라벨 자 그리고 킬로그램도 마찬가지 이것도 스테이트 유닛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하면은 뭐 범용성이 있잖아요. 이게 스테이트에 뭘 받든지 거기에 맞춰서 값을 여기 있는 걸 디스플레이 해줄 수가 있죠. 그죠? 웨이트라고 하는 말도 그냥 슬라이드로 바꿔주고 이건 렌지는 렌지 타입이니까 그대로 둬야 되고 이런 것들도 스테이트 민 그리고 스테이트 맥스 스테이트 밸류 맞나요? 밸류 이렇게 맞죠. 그래서 스테이트가 뭐가 들어오는지 간에 이렇게 뜻되는 거죠. 근데 뷰에다가 값을 던져 주는 건 모델이잖아요. 그 모델에서 리턴 되는 값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리턴 되는 게 뭐가 들어가나요? 밸류가 리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라벨도 리턴 돼야 되겠죠. 라벨에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들어가고. 그리고 민도 뭔가 값이 들어가고 맥스도 뭔가 값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단가요? 민, 맥스, 밸류 유닛도 있네. 유닛도 뭔가 있어야겠죠. 유닛도 뭔가 이런 식으로 이걸 리턴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이게 짝짝짝짝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스트림을 액션즈에서 뭘 뽑아내나요? 밸류를 뽑아내는 거라죠. 밸류 스트림. 이 밸류가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하는 건데 요 액션즈가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밸류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러면 다 밸류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액션즈도 마찬가지 좀 바꿔 인텐트도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에 어쨌거나 들어가서 들어가서 밸류 뽑아내서 여기서 요런 값들이 쭉쭉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요것도 하나로 치워버리고 그리고 슬라이더 해주고 슬라이더 해주고 솔시즈는 솔시즈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뭔가 좀 반복되는 것들이 없이 좀 컴포넌트 그러니까 하드코딩 되지 않은 범용적인 형태가 되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게 이제 동작하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코드를 작성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동작하게 하느냐는 거죠. 일단 보니까 여기에 이 값들을 불러 넣어줘야 되는데 이 값들을 보내줄 수 있는 데가 어딘가요? 이 값들은 우리가 이 뭐예요? 메인을 호출할 때 이걸 줘야겠죠. 메인을 누가 호출하나요? 드라이브가 호출하죠. 따라서 할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props 해서 어떤 드라이브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싱크가 들어가고 싱크 스트림 들어가서 다음에 source stream입니다. 드라이브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이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런 포맷이죠. 그렇죠? 이거는 메이크 덤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뭐 거기서 싱크가 빠져나오게 되죠. 그렇죠? 덤 드라이브의
돔 드라이브가 쏟아내는 것 싱크와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싱크 앤드 소스. 그죠? 둘 다 스트림입니다. 드라이브는 싱크를 받아서 소스를 내놓고 메인은 소스를 받아서 싱크를 내놓죠. 그죠? 여기 드라이브 요게 도출되면 이 결과물이 싱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싱크가 되어서 소스가 되죠. 결과물이 소스가 되어서 메인에 전달되고 메인이 뺑글 받아서 싱크를 다시 드라이브에 전달해 주죠. 메이크 돈 드라이브에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뺑글뺑글 돌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싱크 요거는 sudo라고 얘기를 합니다. sudo 가짜란 말이에요. sudo 드라이버. 원래 드라이버는 뭘 받아서 내주고 뱅글뱅글 돌아야 되는데 우리 한 번만 딱 넣어주고 우리 땡이에요. 이 프로퍼티 스트림이 할 역할은 그죠? 그러니까 sudo 드라이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드라이버 펑션이죠. 근데 source 들어가는 source 스트림에 들어가는 것은 access over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이걸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입구에 있는 라벨은 여기다 weight 넣어주고 그리고 min 값은 40이었나요? 150이고 unit는 kilogram 넣어주느냐는 거예요. 넣어주는 데가 여러 군데 넣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원하는 데 넣어줄 수도 있어요. 여기다 넣어도 되죠. const props에서 그러니까 sources에서 props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 props를 어디다 넣어주나요? 이것을 이 액션이나 뷰에나 이렇게 넣어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다 넣어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 넣어서 또 처리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그 어떤 형식으로든 가능합니다. 다 해보십시오. 한번 재밌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뭐 어쨌거나 뭐로 가도 솔로만 가면 되는 거죠. 제주도인가? 하이탄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이제 스톨츠 강의를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방금처럼 이렇게 정의를 넣고 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깔끔한데 그거 말고 좀 저는 좀 다르게 볼게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대로 다르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다 넣느냐 하니까 저는 여기다 넣을 생각이에요. 액션즈 그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뷰에다 넣어도 되죠. 인텐트 인텐트에 sources 들어가고 dom 뽑아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도 weight라고 되어 있네요. weight가 아니라 value가 되어야 되겠죠. value stream 여기다가 뭐 const props stream equal sources props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리턴할 때 여기다가 props를 같이 넣어주는 거죠. props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 넣어줘도 되고 어떻게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intent를 거쳐서 얘를 보내는 걸 할게요. 그러면은 intent, model, view 이렇게 쭉 흘러갈 거 아니에요? 흘러가는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액션즈 받는 것이 얘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받으니까 여기다가도 마찬가지 props를 넣어주고 스트립 넣고 그런 다음에 요 여기 값 플랍스 값에다가 요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요? 플랍스 스트림에다가 맵을 할까요? 예, 맵에서 플랍스 받아서 여기다 뭔가를 하면 되겠죠. 플랍스 받은 다음에 우리가 또 밸류도 받잖아요. 밸류도 역시 스트림이니까. 또 마찬가지 return value stream value stream을 마찬가지 이것도 map 해야 되겠죠? map value를 받았어 뭔가 value 받았어 그냥 그대로 밑에 있던 요 녀석도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리턴 됐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리턴 나중에 해줄 겁니다. 리턴 되네요. value는 x value가 나올 거고 그리고 라벨은 props에서 뽑을 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바꿔주는 거죠. 이걸 props
점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죠? 점에서 위에 거는 라벨, 요거는 민, 그리고 요거는 맥스로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유닛 넣어주고. 이러면은 props로부터 요걸 채우고 value로부터 요걸 채우고, 그죠? 그럼 value를 만들어내는 과정만 여기다 뭔가 코드를 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코드, 뭐 쓴 코드. 네. BMI 계산하는 게 들어가면 되겠죠? 어, BMI. BMI calculation. 지금은 그냥 지금은 슬라이드의 값만 지금 보여주게 되는 형식입니다. 슬라이드 값만 있고 여기 이 밸류는 슬라이드 밸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BMI 밸류는 별도로 또 우리가 코드를 이 하나 작성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이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범용성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죠? 어떤 하드코딩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하드코딩된 부분은 여기만 있죠. 메인 이 부분. 그죠? 그럼 요 부분도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좀 모양이 조금 그렇긴 한데 요것도 나중에 빼낼 수가 있죠. 빼내서 이걸 유저 인터페이스로 넣어서 사용자가 요 값을 뭔가 입력하면은 사용자 입력한 데 맞춰서 요게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위에 봅시다. 인텐트는 슬라이더 인풋 받아서 밸류를 받아내고, 그죠? 이 밸류를 이렇게 보내주고, 모델로 보내주고, properties 여기서 가져와서 요 값을 받아서 여기 넣어주고, 지금 이걸 여기다 넣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props를 여기 액션 옆에다 바로 넣어서 뽑아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기다 바로 넣으려고 그러면은 props를 어디다 정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메인 위에다가 const props 해서 여기다 딱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맨 위에서부터 흘러나오게끔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스톨츠가 강의에서 하는 방식하고 제가 말씀드린 방식하고 서로 비교하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르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델에서는 받아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props 스트림이고, 또 이것도 스트림이고, 스트림 두 개가 겹쳐있네요. 스트림 두 개가 겹쳐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플랫을 해줘야 되겠죠. 두 개의 스트림이니까. 그래서 value 받아서 value 넣고, 그 다음에 props에서 라벨 쭉 받아서 넣고, 그죠? 플랫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 순서를 props하고 value하고 지금 전 props를 먼저 넣고 value를 여기다 넣었는데, 여러분들 거꾸로 한 번 더 해보십시오. value를 먼저 하고 props를 넣고, 그렇게 해서 동작하게끔도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view는 이제 state를 받는 거잖아요. state 받는 것이 요 정보들이 날라오겠죠. 그죠? 이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받아서 라벨은 라벨, 밸류는 밸류, 유닛은 유닛. 그리고 슬라이드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하드코딩 된 것 없이 그대로 다 되어 있죠. 그러면은 브라우저로 파이 돌려서 결과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브라우저 파이 했는데 안 돌아간다, 그럼 뭔가 에러가 있겠죠. 그 에러는 또 잡으면 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에러는 없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맞고, 요거랑 요거랑 맞고, 지난 에피소드에 제가 이걸 서로 다르게 했죠. 왜 그렇게 황당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도 스트림 만들어서, 어차피 이게 뭐 드라이버는 하나의 다 펑션입니다. 얘도 펑션이고 펑션의 결과물이에요. 스트림을 만들어서 펑션이 리턴하는 값이 여기에 필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찾았나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라고 하면서도 제가 늘 잊어먹어요. 스타트 위리 이니 값을 안 줬죠. 마중물 안 보여줬잖아요.